겨울철에 서민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별미 과메기, 원조격인 청어 과메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꽁치 과메기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한기민 기자입니다. 겨울 바닷가 덕장마다 청어 과메기가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. 은빛 껍질에 쌓인 두툼한 속살에선 노르스름한 기름이 촉촉히 배어 나옵니다. 옆에는 갓 잡은 청어를 바닷물에 씻어 반으로 가른 뒤 알과 내장을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20마리 한두름 가격이 18,000원으로 꽁치보다 3,000원 올랐지만 원조 과메기의 명성은 자자합니다. 작년에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. 원래는 막 이제 시작하는데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. 살집이 두터워 건조 기간은 꽁치의 두 배인 일주일이지만 식감은 오히려 쫀득쫀득합니다.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어가 풍어를 이루면서 청어 과메기는 대게에 이어 영덕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먼 곳에서 많은 주문이 돌아 적색에서 먹을 수 있도록 채소와 양념 등을 같이 포장하여 그런 상품을 지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. 꽁치 과메기에 도전장을 내민 원조 청어 과메기가 겨울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.